어디부터 진리는 이미 우리를 아셨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41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어진 24절 말씀에 모태에서 지어진 나여와 이같이 말하고 만세를 택하셨고 창조를 부르셨고 고민의 복중에 지기림을 아셨으니까 금식기도를 임시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 부터 기도하시면 누가 창조 주신다? 하나님이 창조 주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기서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가로채지 못합니다.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선 순종해서 3일 금식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엄마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 기도했지. 진실하게 하셨습니까? 믿음이 다 들어. 제가 지금 이 자녀교육 세미나를요 17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아이들이 변화된 것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냥 전에는 그냥 금식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애를 낳는데 이렇게 하는들 시키도록 금식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애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스스로 놀랬대요. 어떻게 내가 이런 아이를 낳았지? 영통, 신통, 당통하는 거야. 그 어떤 날은 자기가 좀 이렇게 얼음 피고 예배 안 갈라 그러면 엄마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지요. 그럼 막 드라마 탄다고 보고서 엄마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좀 기도 좀 하세요. 애들 너무 영통한 거 영통. 할렐루야. 애들이 다르죠. 애들이 다르더라. 그런 결과들이 너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더라고. 왜냐면 이미 금식기도를 준비하면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시키니까 뭔가 다르더라고. 그리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요. 클리컬 리포트에 나왔어요. 우리가 금식, 우리가 수술할 때요. 금식합니까? 안 합니까?